엄마 성이 뭐예요? 최. 최 씨. 혹시 경주 최 씨 아니죠? 아니, 강릉. 강릉 최 씨. 분명히 어머니한테, 어머니가 많이 빌었었고, 언니 최 씨 가정으로 들어오거든요. 물론 이 한 씨 가정으로 들어오고, 분명히 조상들이 있으시니까, 근데 최 씨 가정으로 강하게 들어와요. 윗대로 들어가면, 제가 볼 때는, 무당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셔가지고. 분명히, 이게 신당이 보이거든, 이게. 그래서, 일로 내려오는 신의 기운이 엄청 셀 거예요, 세요. 내가 지금 언니 오자마자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, 지금. 그럼 내가 이런 거를 느낄 때는 신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거고, 우리 언니 멋쟁이 언니 하시는 일이 뭐예요? 그냥 작은 일을 하고 있어요. 내 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업하시죠? 응. 사업 그렇게 힘들진 않으시네. 안 힘드신 분 힘든 것도 없고 뭐 코로나 요즘 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, 난 그렇게 뭐 코로나에 영향이 없어 그런 영향 같은 거 없는 네 그런 사업을 하시니까 그거 잘 된다 소리가 나오고 궁금하신 게 뭐예요?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언니? 별 걱정이 없어 그냥 내가 앞으로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게 그 궁금해서 오신 거지 크게 는 나 당장 뭘 어떻게 할까요? 이런 게 있어서 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. 그 사업 하시는 거 앞으로도 잘 되실 거고 3년 고비, 3년 후에 조금 고비가 하나 있대요. 그때 아마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3년 정도 지금 앞으로 3년 동안은 이제 이상이 없다는 소리겠죠. 이때 고비를 잘 넘기시면 그때 한번 고비가 오면 그러고 나서는 꾹쭉 그냥 큰 걱정 없이 잘 간다 하시니까. 뭐 몸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지금 집이 없으니까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고 이동 이게 문서원 언니 문서원이 올해는 안 없어 아, 올해는 제가 네 올해는 안 보이고요 내년 후반기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 정도 되면 뭐 하나 큰 거는 아닌데 뭐 건물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집 정도는 하나 하실 것 같은데요. 문서가 조그만 문서는 하나 보여요. 그러니까 내년 이때쯤 내년 한 1년 후면 문서가 하나 작은 게 하나 보여요. 그래서 충분히 뭐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러네. 언니가 좀 욕심이 많으시다고. 내가 그런 욕심 없어요.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래 욕심이 많으시대.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욕심부리다가 뭐 손해보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나 봐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소리가 나와요. 내려놨어요. 이제 그전에는 조금 욕심을 부리셨나 봐. 그러니까 내가 잘 편하게 살려면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소리가 나와요. 물론 하기야 그렇겠지. 사업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? 아니고 그냥 조금.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봉급쟁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도 어쨌건 그래도 내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봉급을 타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, 네,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하셨어요? 지금 살고 계신 분 사별하셨어요? 네, 아니 이혼했어요. 이혼하셨어요. 그래서 인연이 혹시 뭐 좋은 인연 있는 언니 주변에 남자가 없지는 않는데. 있으면 뭐야 내 인연이 아닌데 남자가 보면 주변에 남자가 없지는 않아요 남자가 많은데 내 언니 말처럼 내 게 아닌가 다 그거지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언니 웬만하고 남자 맞추고 살겠어요 언니가 고집이 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기운이 언니한테 강하게 들어온다고 최 씨 가정으로 내려오는 기운이 언니도 약간 그거 있지 않아요? 남을 보면 저 판단도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. 그래서 언니는 남자 만나 많은데 내 게 없어. 그게 그런 기운의 영향이 없다고는 못해요. 그런 게 좀 있어서 남자가 처음엔 좋다고 와. 좋다고 왔는데 왔다가 다시 가는 형국이에요. 언니가 손도 안 댔는데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제가 있잖아요. 우리 할머니가 욕심을 내려면 된다. 남자가 와도 그 사람에 맞춰주는 액션은 취해야 돼. 언니는 너무 언니가 주동적으로 가는가 봐. 아닌데. 아니에요. 언니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.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거야.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남자도 있을 수 있어요.
남자가 없는 건 아니야, 언니, 주변에. 내 거를 만들지 않고 내가 주동해서 남자가 따라오기를 바라니까 안 되는 거지. 우리 할머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괜찮고 뭐 크게 몸 아플 것도 없고 뭐 큰 욕심인데 앞으로 남자? 아 누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하나 해줬는데 내가 말띠 돼갖고 별로 마음에 안 익혀. 그 남자 그냥 그래. 그냥 그래요? 네, 그냥 그래. 좋다 소리 안 나와. 아. 그냥 그래. 아. 그 사람도 욕심 많아. 엄청 많다. 엄청 많아갖고 언니랑 부딪혀. 아.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가 내가 내려놓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언니는 그거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둘이 그럼 부딪히지.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. 그 사람 욕심 많아서 안 돼. 욕심 많아요. 착한 사람 만나야 돼, 언니는. 어떻게든 돌덩이 같은 사람? 재미는 없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, 언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. 거기다 꽃을 딱 꽂으면 되죠. 에이, 말로 쉽지도 않아. 쉽지가 않아. 그리고 그래도 언니 혼자 나 혼자 살다가 죽지는 않아요. 그래요? 예, 인연은 있대요. 인연은 얼마든지 있어서 늦게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곧 만난다는데요. 그래요? 소개시켜준 사람 말고 그 사람 말고 내년짝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여기저기 내년에 한번 노려봐요 언니. 올해 만나는 남자는 다 그저 그래. 그저 그렇지. 네, 그저 그렇고 내년에 좀 괜찮은 놈이 하나 보이거든. 내가 올해 아주 그냥 누가 많이 소개시켰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. 올해는 언니가 운이 별로야. 사업적인 건 괜찮아.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돈이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두 가지는 다 안 주시겠지. 그러니까 올해는 그 하는 일은 좀 잘 괜찮아요. 돈은 좀 보여요. 근데 남자가 안 보이지. 올해 들어오는 남자는 다 내 돈 가져가는 남자야. 그러니까 내년을 노려보세요. 내년쯤이 되면 괜찮은 남자 하나 보내주신다 하니까 그러면 걱정이 없지. 그러니까. 네. 아니 몸만 안 아프면 되는 것 같아. 그래 건강이 최고야. 언니 뭐 잘 다니시고 뭐 친구들도 많아갖고 그죠. 즐겁게 살려 그래. 문서 지금 뭐 하나 뭐 걸려 있는 거 있어요? 안 좋은 거 관제가 하나 있다고 그래갖고. 일하다가 뭐 좀 걸린 게 하나 있어. 관제가 하나 들어왔다. 있어서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신경을 쓰이는 건데 그거 잘 해결돼요 언니. 아니 그건 그것들이 그냥 절대 놔두면 해결되는 거. 그래서 갑자기 관제가 들어오는데.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. 근데 언니 나 갑자기 이런 거 보니까 자살한 사람 있죠? 네? 자살한 사람 몰라요. 그럼 우리 집 전혀 없어? 네, 아니 몰라요. 아예 몰라요.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? 네, 네. 그런 사람은 몰라. 우리 주위 그건 없어. 주위에는. 없어요? 없어요. 남자인데 남자야. 남자가 하나 목을 냈는지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어. 내 목을 확 잡아 지금. 그래서 전혀 몰라요. 엄마 아버지 때는 없어요. 아니 엄마 아버지 말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들어본 적도 없어요. 세게 들어오는데 언니가 모를 뿐이지 분명히 계신 거 맞거든요. 모르겠어요. 남자인데 키가 작아. 훅 들어와 지금 갑자기. 키가 작고 머리는 짧은데 잘 생각해봐요. 지금은 기억이 안 나도 나중에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런 분들이 많아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. 키 작아요. 뚱뚱하고 머리가 스포츠형의 짧은 남자인데 이분이 확 들어와요. 누군지는 모르겠구나. 본인도 모르니 뭐. 네. 이런 분이 하여튼 있어요. 자살을 하셨나 봐.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라 내 목을 확 잡으니까 혹시라도 얘기하니까 목이 터지잖아.
혹시라도 언니가 절에 가시거나 이럴 때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세요. 초공양, 쌀공양 해서 니신진 모르지만 분명히 언니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는 거지. 안 그래요? 그렇죠? 그러니까 니신진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어쨌건 안 됐게 가신 분이니까 한번 초공양, 쌀공양을 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언니가 자꾸 아마 있을 거야.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야. 누군가 말을 알아달라고. 이렇게 분명히 최씨가 좀, 한씨가 좀 이렇게 최씨가중. 최씨가중으로 들어와요. 아, 그래? 네, 최씨가중으로 한번 알아보세요. 그러면은 이름 석자라도 알면 참 좋지. 그러니까. 그렇게 해서 하면 이쪽으로 오는 연극 하나 있어요. 남자 전후 40대야. 30대 후반 40대. 그러니까 요건 한번 빌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렇게 오신 이유가 다 있겠지. 알아달라고. 그렇게 오면 삼촌짝일 수도 있겠는데. 그래? 아버지 형제 중에 그런 분 없어요. 옛날에 그래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. 그런 분이 있었어. 또 자기 동생이 왜냐면 아파서 죽은 게 아니거든.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뿌려버렸어. 강이 보이거든요. 그냥 확 뿌려버리고 말아버리니까.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그거는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해줬으면 좋겠어요, 언니. 그리고 궁금하신 거요? 아니요, 난 그냥 그게 두 가지만 궁금해. 사업이 잘 되는 거. 사업이라기보다 직장 그냥 내가 오래 다닐 수 있는지 뭐 그냥. 괜찮아요, 그거. 아, 괜찮아요. 그거 고민 그거 하고 뭐 난 언니 크게 걱정이 없어. 몸도 그거 몸도 뭐 아플 것도 없고 뭐 몇십 층짜리 빌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살 언니 욕심 내려놨다. 다 내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족하면서 내 인생을 즐기고 사시는 분이라 큰 걱정은 없고 평탄하게. 그전에는 좀 좋은 거 같아. 그전에는 조금 있었어요. 근데 언니는 완전히 극과 극을 가지는 않아. 그냥 조금 남들 맞고 그렇죠. 너무 쭉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언니는 그렇게 크게 그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내년쯤 돼서 좋은 남자친구 하나 생기면 결혼은 안 하더라도 그렇죠? 그러니까. 같이 의지하면서 얘기하면서 사실 얘기하면서 친구 같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. 그야말로 욕심 안 부리고 그래서 그런 남자 하나 내년에 만나서 내후년에 잘하면 살림도 사실 수가 있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보여요. 같이 밥을 먹는 게 보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. 아침 차림에서 그냥 그렇게 사다 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? 아니, 맞아요. 작은 행복이 좋은 것 같아요. 옛날에는 그냥 욕심을 하다 그랬더니 욕심 없었다며. 그래서 젊어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.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그러면 괜찮다 하니까 큰 걱정 없대요. 즐겁게 사시래요. 예예. 그래 인생이.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. 즐겁게 사시면 된다고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어요. 사장님!